이 그 특수목을 이렇게 심으시려고 큰 배양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날 잡고 이렇게 배양분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목재로 배양분을 만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만드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뭐 만들 때 톱하고 망치만 있어도 다 만들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비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장비가 없으면은 이 톱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먼저 제가 화분 크기를 1600으로 자를 건데 약간 크게 1625로 1600 약간 이게 사선으로 자르 10cm 정도의 사선으로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1550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자 이제 이거 이제 각도를 재봐야 되겠어. 몇 도나 되는가? 또 있죠. 지우자에게 50mm. 자, 이 각도를 잘 맞춰서. 자, 아까 기른 거는 이제 잘랐고, 옆에는 이제, 890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50mm 작게, 또, 화분 크기가 1600에 900으로, 890으로 짤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50mm 작게. 그렇게 해야 화분이 이런 대각선으로 모양새가 이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제가 그 장비를 사용해서 했고 조금 이따가 이제 손으로 자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 자르거든요. 이게 네 개를 잘라줘야 되겠죠? 이게 하나 폭이 이 140인데 깊이를 제가 280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들어갑니다. 자. 자, 또 이제 각도를 반대로.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여덟 개를 이렇게 화분의 크기에 맞춰서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자르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이제 기계로 잘랐고, 여러분들은 이제 짜실 때 기계가 없잖아요. 그럴 때 손으로 자르는 방법은요, 어떻게 자르냐면요. 아까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화분 금을 그었잖아요. 그고, 자, 45도 이걸로, 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자, 표기를 하죠. 해서요. 손으로 잘라도 됩니다. 자, 이제 손으로 자르실 때는요, 여러분들 그 공구상에 가면은 이런 일회용 톱날을 팔아요. 자, 자, 이런 일회용 톱날. 자, 톱자루도 하고, 자, 이거 하나에
톱날 하나에 약 한 5천 원 정도가 가요. 자, 이거 사셔야 됩니다. 265짜리. 자, 그러면 손을 딱 잡고. 자, 자, 요 금을 봐가면서, 요 앞에 금을 보고, 자, 금을 봐가면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아, 옛날에는 목수들이요, 저런 기계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다 손으로 다 잘랐어요. 뭐, 어? 자, 딱 안 움직이게 제대로 잡고, 이거 금방 자릅니다. 이거 자르 한번 자르게 되면은 자 어떤가요? 이렇게 물론 기계로 자른 것 같이 깔끔하지 않지만 손으로 이게 잘라도 이게 잘 맞아요, 이렇게. 그죠? 지금 이렇게 45도. 잠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하는 각도로 금을 그으신 후에, 이렇게 금을 그으신 후에, 이 45도, 이제 90도가 만나야 되니까, 45도. 자. 이렇게 금을 이용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이제 배양분을 짤 때 이 방부목이라고 해서 절대 물에 안 썩는 건 아닙니다. 물에 썩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양분을 짤 때 이 올림픽 스테인 이게 투명을 한번 발라주게 되면은요, 이 물에 잘 스며지지도 않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조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아, 올림픽 스테인 이렇게 좀 물이 그냥 팍팍 스며들지 말라고 오래 가라고 이렇게 한번 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투명이 좋습니다. 투명은요 이 남은 결 속으로 잘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투명을 권해요. 자 이런 것도 칠을 한번 해서 자 이렇게 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칠하는 이 정도까지만 칠하고 제가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 사면을 다 이렇게 칠을 하실 때 요 단면 요 부분도 이렇게 쫙 좀 빨아먹게끔 해줘야 이게 아 그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항상 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가지 이 칠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막 이끼 같은 게 막 다 이게 늘러붙고 그래서 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 때도 잘 안 타고 이렇게 지금 것은요, 이 바닥판, 이 바닥에 밑에 놓일 걸 자릅니다. 이게 사선을 주기 때문에 하부의 바닥 크기는 1500. 자, 1500으로. 이거는요, 이 하부 이 방부목 바닥으로 갈 겁니다. 바닥으로 갈 거서 25mm에 140짜리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900이잖아요 이만큼 이제 켜내 볼 거니까 이것도 이제 또 칠을 방부목 그 칠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재단도 다 돼 있고요. 저 이 칠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스테인 칠할 때 너무 많이 칠하면 좀 안 좋아요. 저는 이제 단 때가 타지 말라고 이 물이 어느 정도는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제가 칠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타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 타카핀은 이 스텐 타카핀으로서 정말 그 아무리 물이 저도 녹지가 않아요. 이 타카핀 이건 그 공구상에 큰 데 가면 있을 거예요. 스텐으로 된 타카핀 F30 스텐 타카핀 달라고 하면은요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해놓고서 저는 이제 피스를 박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연 피스 50mm짜리 이 피스를 박으실 때도 너무 깊이 박으면 나무가 이제 그 갈라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쪽에서도 양쪽에서 해주면은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만들 때요 거의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피스를 여기다 박게 되면은 이게 이쪽으로 버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5도로 잘라서 피스를 여기 받게 되면은요, 이 절대로 이 그 아마 망치로 때려도 잘 그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45도로 잘라서 자 이런 식으로 사방을 다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을 이게 두 단으로 할 건데요 현재 이게 지금 그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부분으로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면 이 나무가 썩기 때문에 화분을 짜실 때 이런 부분에 이제 톱을 몇 개 좀 홈을 두어서 그 물이 좀 배수가 잘 되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톱을 넣어줘도 돼요. 사실은 톱을 이렇게 약간씩만 해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홈을 주어야 물이 나중에 배수가 이런 대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썩지 않고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일반 목재수에서 이 배양분을 짜달라면 이런 홈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줘야 이 나무가 골고루 물이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계로 장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과 동일하게. 이게 피스가 이 지그재그 양면이 했기 때문에 이 피스나 부러진다든가 나무가 이 뽀개지기 갈라지기 전까지는 화분이 이게 부서지질 않습니다. 이게 목수 일은 곧 과학이거든요. 이렇게 절대로 부서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조였고 여기서 조였으니까 이 나무가요 완전 뽀개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부서질 염려가 없어요. 자 제가 이제 다 완성해 놓으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단단해요. 이렇게 놓으면 이 화분의 깊이가 28cm 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단으로 짰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꾸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타카가 있으니까 자 일단 한 방 받고 잘 모서리를 맞추어서 또 이쪽도
칼하는 게 없으면은요, 이 피스를 박아도 되거든요. 자, 이게 이 사면을 이게 많이 촘촘하게 이 시스템으로 된 타카핀은요, 절대 이게 그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무지 이게 단단합니다. 이게 이 안쪽 이 안쪽도 단단하게 이거를 피스를 이렇게 한 방씩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비싼 나무가 식재가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아 이음에 이음 부분에는 이렇게 다 꺽쇠를 박아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가 각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이 꼭지와 이 치수를 재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1700 또 이쪽에서도 각을 재고 해서 여기와 이 거리가 똑같으면은 사각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자, 자, 저 꼭, 저쪽 꼭지와 이쪽 꼭지가 1700. 또 줄자를 다시 가져와서 자, 저쪽 꼭지와 이쪽 꼭지가 1700. 이렇게 되면은요, 이 90도가 정확해요. 각이 틀어질래야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바닥을 박는데, 어떻게 박느냐. 자, 이 바닥을 박으실 때 약간 이 부분이요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 홈이 파인 곳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한 박씩 박을 거예요. 박고 자 이제 그 다음번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번에 할 때요 물 배수가 잘 되게끔 너무 이게 딱 붙이지 말고 이렇게 약 한 5mm 정도 자, 5mm 정도 공간을 띄워서 박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2.5mm를 제가 띄울 거예요. 이렇게. 자. 자 여기도 하나를 대줘야 되겠죠. 자 60mm로 켜서 여기도 이런 부분에 이 칠을 올림픽 스타일 칠을 안 해주면은요 너무 물기가 많이 스며들어서요 이 나무가 빨리 썩거든요. 이게 방부목이라 해가지고 물이 안 썩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이 방부목이라는 거는 이 그 소나무 계열 굉장히 싼 나무에다가 방부액에다가 담궜다 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물이 너무 많이 스며들지 않게끔 올림픽 스테인 한 번 정도로 칠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빠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박는 듯하게
자, 이렇게 모든 곳에 아연 피스 50mm를 다 이제 피스 박아줬습니다. 이제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지게차나 그런 것이 이제 뜰 수 있는 이 다리를 해줘야 돼요. 다리를 하나, 둘, 세 개를 해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다리를 박을 때 이런 목재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목수이면서 같은 분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원리에 대해서 압니다. 이 발을 이 나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항상 물기가 머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방 썩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난로도 만들잖아요. 이 발을요, 이 파이프를 해서 물이 그냥 여기가 거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대별면은. 그래서 저는 이 발을 이걸로 박으려고 합니다. 자, 이걸 박기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크게 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하나와 양쪽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약 한 250 정도, 또 여기도 약 한 250 정도 이렇게 해줘서 서로 이게 나무 흙이 있어도 서로 균등하게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또 네, 나무 비싼 나무 갖다가 이게 무너져 가지고 해마다 하느니 한번 심어 놓으면 그래도 최악 나무 썩을 때까지는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바닥에다가 일단은 그 임시로만 박아놓고 이 안쪽에서 이 금속용 피스, 자, 이 나팔머리 금속용 피스를 이제 이 아시바 이 파이프 여기서 이제 다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아침부터 이 재료를 사용해 다니면서 지금 현재 시간이 밤 8시입니다. 재료값만 약 한 15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제가 정말 이 화분 저한테 의뢰했던 분이 저하고 또 굉장히 친한 분이고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고 해서 제가 학술로 목수 일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오래 쓸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게 이 발을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 녹이 잘 안 나는 거잖아요. 하우스 공사하는 데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도 썩지 않고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단단하게 한다고요. 여기다 이렇게 코너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를 박거든요. 나무를. 자, 나무를 이렇게 박았을 때는 나무와 나무가 닿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썩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너도 되지도 않았고 이 모서리가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자 이렇게 넣고 볼게요. 자, 어떤가요?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이거 그냥 막 숨이 차네. 얼마나 열심히 했나. 막 지금 더워요. 더워.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기계 장비가 없어도요 이런 거 이제 손으로 잘라서 배양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은요 정말 오랫동안 이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제 화분은 이제 다 만들었고요. 이 나중에 차후에 이 나무를 식재하고 난 후에요 이걸 이렇게 박아줘야 됩니다. 박아주어서 더욱더 단단하게끔. 자, 지금 현재로도요 이거 발로 차볼게요. 제가 안 부서져. 이거 저거 절대로 그죠? 안 나가. 이것도 안 부서진다고요. 이게 그죠? 왜 그러냐면은 피스가 여기에서 바꿨고 여기 양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 후에 이제 나무를 식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여기다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 박아주면은, 자,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좁으니까 안 박아주고 양쪽으로만 이렇게 박아주게 되면은요 정말 이거 뭐 무지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양분 만드는 거 이게 그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자재값이 약 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 저하고 친한 분이 의뢰를 해서 정말 꼼꼼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제가 육각분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순이었습니다.